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스스로 정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예절을 지켜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누가 감을 질려! 제가 저렇습니다! 웃기고 한다면 야, 조심하세요! 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가족 소유 건물이 논란에 휩싸인 송원석 의원, 김천역 개발에 공들인 이유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인 박 의원은 모두 288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에게 언제든 분명한 책임을 진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의 국회의원. 그들의 자격을 묻습니다.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51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회는 16년 만에 가장 젊어졌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국민적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저희는 PD수첩 3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이네, 자매 정당이네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적지 않은 혼란도 일어났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장 밖 곳곳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이야. 윤미향과 그 부합하는 그 세력들만 뽑아내면 돼요. 국내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그날의 기자회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당에 나서 국복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싸우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Statement and I just want to say that 이용수 할머니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이끌어낸 주역입니다. 저는 한국 사는 이용수입니다. 역사의 산 증언입니다. 꼭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거를. 전 세계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던 할머니는 피해자를 넘어선 여성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정의기억연대 고문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는 한 사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우스밤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가했는데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한때 할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던 존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 지난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과거사의 정의로운 해결 꼭 이루고 싶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부터입니다. 30일 동안 하면서 제일 일찍 된 사람이 윤미향 씨 아니죠. 그래서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의지를 많이 했으니까 윤미향 씨가 옆에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불안하고 섭섭하니까 이제 뭐 그런 말씀 나는 거고. 훨씬 더 다 했죠. 30일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만면도도 해왔는데 이용 다 했다 한 번에 우리 이야기하면 윤미향 씨가 얼마나 마음 상했어요. 우리 온 국민이 그러한 일본 정부와 우익들에게 법적 배상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간사로 시작해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대상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은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성 쉼터였습니다. 쉼터를 꾸미는데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 아니냐는 운영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살때의 절반 수준이 4억 2천만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도 덩달아 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인은 지정기부금 10억 원으로 마련한 쉼터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안정적인 쉼터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정의연 측은 서울 마포에 있는 박물관 근처 집을 알아보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안성의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개인 사이가 서로 아는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가 돼 있고 그 기부금, 후원금이 이분들 손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니냐. 매매 가격이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 측이 이득을 봤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7억 5천만 원의 주택가격은 적정했을까? 쉼터를 직접 만든 건축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주택을 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세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땅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집이 올라가는데 그 과정 비용을 산출해서 평당단가가 나오면 그걸 땅값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토지를 사들인 다음 집을 지을 수 있게 형질을 바꾸고 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가족들이 살 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전체 비용은 7억 7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총틀어서 다 돼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거는 얼마냐 저거는 얼마냐 이거 말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민단체 소속의 한 건축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수준만 한다고 했을 때 네. 할 때는 가장 금액이 한 5억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5억이. 그런데 내부가 이제 인테리어 들어간 것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네. 정의연 측은 왜 안성에 쉼터를 마련했을까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안성 쉼터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이나 걸립니다. 시골 마을이라 한적한 반면 주위에 편의 시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정의연 측은 당시 예산으로 구할 수 있는 후보 가운데 주택 상태와 비용 면에서 가장 타당한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들의 쉼터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주 뵙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개소식때 네. 그때 막 좀 몇 번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뵌 적은 없어요. 정의연이 건물인지도 몰랐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인데도 할머니들이 이용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쉼터 관리인이 윤미향 의원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봤어요? 좀 아세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인데 관리를 다 하시고 주말이면 네. 하룻밤 이제 수원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미향이 아버지라. 쉼터를 관리하며 6년여 동안 총 7,500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빈 집으로 관리 없이 놔둘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아버지를 안성힐링센터에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쉼터 기부금을 감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생존자 이제 어르신들의 활용률 미흡 등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가 사업평가 C를 했고요. 결국 2016년 말 사업은 중단됐고 쉼터 매각이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산 가격에 한참 밑도는 4억 2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7억짜리를 4억에 판매됐다 해서 해님하고는 네. 연계하기는 좀 됐고요. 네. 네. 문제는 어떻게 7억짜리를 4억에 네. 팔았던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의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저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은 건축가 역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또 회사 이미지 홍보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줬는데 내가 그걸 또 돈을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위치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커미션 준 적도 없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니까 가슴이 쓸어내리더라고요. 만약에 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연이어 기부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 더미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정 의원과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기부금을 하룻밤 술값으로 썼다며 의혹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의혹은 사실일까? 비영리단체 회계 전문가들에게 정의기억연대 결산 서류의 분석을 맡겼습니다. 기부금품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되는 걸 쓴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맥주집이다. 그리고 여기가 3,300 썼다. 근데 이것만 딱 보니까 맥주집에 3,300을 썼다라고 보이는 거죠. 모금 사업을 하는데 대표로 쓴 게 여기에 나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금 사업비 전체가 3,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구분해서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19년도 3월 달에 이제 서식이 개정이 됐는데 이 담당자가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 이제 대표 거래처를 적는 게 맞다 그렇게 인지를 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성은 잘못한 건 맞는데 네, 작성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맥주집 3,300만 원을 썼다고 확정 짓는 것도 네, 무리한 주장입니다. 모금 활동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2012년 나비 기금을 비롯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할머니들의 항공 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할 때 대부분 대표나 좀 그 앞에 쓴 리더 보고 기부를 많이 해요. 단체를 보고 하기보다. 그거는 이제 내부 통제인 문제죠. 그 돈을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섞이지 않게 관리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1992년 이후 이어져 오던 수요 집회. 바로 그 근처에서 최근 들어 방해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정의연대 해체해라! 해체해라! 윤대인은 국회의원 절대 될 수가 없어! 이들은 정의연의 공로를 폄하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는 등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불법 행위가 나온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나서서 과거에 같이 했듯이 앞으로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윤미향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급박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대면해야 됐던 조건은 왜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이 너무 빠듯한 공천 일정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 입후보 이런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윤 의원 역시 짧았던 공천 과정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만 이번에 비례를 선정하는 과정이 네. 너무나 숨가빠서 신청하기 전에 할머니와 의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례를 그날 아침에 시청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비례를 신청하고 나서 할머니께 이러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뉴스데스크 인터뷰 당시 여러 번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30년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몇이라고 지 하우스뻥 하는 거예요. 윤미향 씨, 한번 생각해봐라. 30년을 같이 해놨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가. 해결도 안 하고 자기 살이 사육을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정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이게 순리대로 되었더라면 이분은 이제 정연 활동하셨던 분들 또 할머니들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거고요. 폐계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전혀 준비 없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후의 과정이 보여주는 거고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기형적으로 띄운 위성정당. 의석수만 노린 꼼수 전략은 결국 충분한 검증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며칠 만에 심지어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전화 받고 지원서를 냈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이 검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위성 정당이라는 게 그 전부터 존재했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때 급조된 것이고 또 후보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던 거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된 정보들이 먼저 공개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후보 검증이 시작된 셈입니다.